오전에는 아주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에베네셀을 참을 잘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이 진실로 그렇습니다는 뜻이거든요. 아멘이요. 아멘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멘. 내가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참 입으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다가 마귀가 떠나버리고 아멘 그러다가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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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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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할렐루야 한다고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야 돼.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거꾸로 해야 돼.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야 코드가 맞아. 사람이 뭘 하려면 마음이 소통이 돼야 돼요. 망통이 되면 안 돼. 먹통이 되면 안 돼. 이 코드가 맞아서 소통이 돼야 돼 사람이.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너무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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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금방 잊어버리네. 그래도 하여튼 애는 여러분이 쓰고 힘은 내가 들어. 진짜 막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잘하는 분은 그분은 주님을 높이고 싶고 또 진실한 성도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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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예예 예, 예, 알았습니다. 뭐 그만큼 하지요. 예, 그만큼. 아이고, 머리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뭐 아픈 것도 여러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친정 어머니가 아프면요 가슴이 아프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프면 골치가 아프대요. 네, 그래서 아프긴 아프는데 그 아픈 게 달라요.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오늘 여러분께서 참 이렇게 나와서 신앙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큰 말씀의 역사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헬라어는 엘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보약을 먹었으면 보약이 안에 들어가서 일하니까 말 그대로 몸을 보호하게 되고 면역성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힘도 생기겠죠. 왜? 보약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약이 들어가서 암세포 들어가면 똑같이 들어갔는데 암세포 들어가고 감기병 들어가면 바이러스 들어가면 안에 일하는 게 다르죠. 감기 기운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그놈이 몸 보호하겠습니까? 아니야. 갑자기 몸이 추워지게 하고 기침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밥맛이 떨어지게 만들고.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라지 않습니까? 안 보여.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일은 하는 거예요. 암세포 들어가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몸을 다 죽이고 나중에는 열어도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 일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몸 안에 누가 일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란 말을 말씀을 하셨고 성경 전체는 다섯 가지 역사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밤에 그런 영분별과 말씀분별과 또 여러분께서 이런 성령과 악령의 분별을 잘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첫 번째 역사가 있는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란 놈이 와서 일하는 거. 사탄 귀신. 귀신이 와서 일하는 거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찾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말씀을 하면 읽고 말씀이 내 육비에 사겨지게 되고, 그래도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또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하는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 돌판에 새긴 율법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앞에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참 화답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불순종만 하면, 하나님하고 대적만 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기만 하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마귀가 들어와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면 벌써 마귀가 들어서 일하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으니까 벌써 사탄이 들어와서, 그럼요,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기려고 그러고 서로 변명하고, 아들 당대에 가서는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형이 동생 죽였습니다. 성경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는 여러분이 알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식들이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혼잡하게 되고, 지금도 바벨탑 여러분이 얼마나 극도 많이 나오고 테디도 나오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바벨탑 다 사탄들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IS나 그런 데 가보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잡아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저 회교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럼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가다가 교회 가서 불질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게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고요. 중국도 북한도 못된 거예요. 지금 통일된다, 뭐 나라 교류가 일어난다, 판문점 뭐 그 사건 이후에 또 저기 저 개성공단하고 그리고 이산가족 만난다 다 해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어요. 다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가서 북한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아, 그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금강산에 그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때 관광을 가는데 미국에서 가서 한번 가보자고, 다 언제도 이민 언제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금강산에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 금강산에 갔어요. 야, 여기 뺏지도 않은 사람이 제일 그거 하는 사람이 되구만. 그게 당원 그러더구만. 공산당원 그 사람이 제일 거기요.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주 인물로 따라다니는데 나는 절절절절 따라다니, 혹시 무슨 말 하나 해가지고. 네. 그런데 저보고 딱 말하는 거예요. 저 동무 미국에서 오셨죠? 예, 왔습니다. 그러면 딸 있어요? 딸 있어요? 딸 있어요? 나 뭐 딸 있는다고 묻는 줄 알고 내 딸이 있거든. 그래서 딸 있는데 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딸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아니 내 딸 달라고 그러면 내가 걔를 불러다가 결혼시켜야 되는데 뭐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딸 달라는 게 딸라 달라고. 딸라 달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이상하더구만. 그래서 딸라 이래야 되는데 딸라 했어? 딸라 했어요. 딸을 강조하다 보니까 딸 달라는 줄 알아서 알고 보니까 딸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 30명이나 선교 다니니 왔는데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100불 줬어요. 지금 말하면 뭐 12만 원 되나? 예, 그럴 정도 줬어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만 하지 말고 다른 거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딱 두 가지 뭡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할 때는 김정일 욕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든지 여기서 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 기도해도 괜찮대. 두 욕만 하지 말고 예수 전도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서 손 붙잡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는데 김정일이 회개하게 해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 나쁘게 안 하고 회개해 달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 서 있는 저 공산당은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야, 엄청났어. 그래도 말 안 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뭐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야, 마귀 역사라는 건 한 번 들어가서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나라 통일도 잘 되는데 저는 통일된 후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동안에 신학교 많이 세우고 주의 종들 많이 나왔습니다. 선교사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선교대학도 미국에서 세웠어요. 통일선교대학, 거기서 시민권이 있으니까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세계로 북한으로 공산주의 나라로 선교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분이 많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경제교류도 하고 철도도 놓고 여러 가지 뭐 교정도 다 하죠. 그런 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왜? 지하에 있어서 예배 내놓고 드러내놓고 못 드리던 성도들이 마음대로 예배 드리라 그것만 허락되면 그냥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핵실험장은 파괴해도 성령의 역사는 파괴 못해요. 기도의 역사는 파괴 못해요. 하나님의 일환을 방해 못해요.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네로가 기독교 말살하려고요,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당대, 바울 당대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요 얼마나 작당을 한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죽이다가 사자 입에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소가 들이받아서 죽게 만들고, 그런 기름가마에 넣어서 죽게 만들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요 이거 그냥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만나면 죽이게 하려고 지 첩보원들을 불러가지고요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밤에 살짝 가서 휘발유 뿌리고 그냥 불을 질렀어요. 온 도시가 그냥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범이 누구냐, 이게 문제잖아. 누가 불을 냈으니까. 자기가 낸 것도 아니고 뭐 원수가 질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불 냈냐 하니까, 아니 누가 불질렀겠느냐, 불불하는 놈이 불질렀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그러고 다녔거든. Receive the Holy Spirit of fire. 성령 불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딱 악용을 해가지고 불불하는 놈이 불질러지 누가 불질렀겠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 집에다가 불 질렀으니까, 불 질러지도 않았는데 성령 불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네로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많이 순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죽이지 못했다.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는 마지막에, 예수님은 부활했다, 성도들은 부활했다, 네로는 죽었다. 여러분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북한의 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8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민족을 구원하도록 기도하는, 그래도 예수 믿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한국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고 싶은 분은 훈련 받고 가서 여러분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2020년에 빌리그램 아들이 있어요. 빌리그램 아들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그레햄이라고. 빌리그램이 와서 그 당대에 100만 모였습니다. 여의도 강조. 진짜 100만 모이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요. 100만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이강산에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음행과 수치함과 방탕과 살인과 모든 악행을 그리고 우리 자손대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말로 선인들에 대해서 의인들에 대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세계 속에 한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르짖었어요.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1,200만이 믿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요. 엄청나 진짜 엄청나 진짜 지금 오시긴 오셨지만은 유엔 사무총단도 한국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세계은행 총재 김용 한국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졸업하고 그리고 클린턴이 졸업한 예일대학과 법과대학 거기 졸업해야 거의 대통령이 되는 미국의 정말로 명문 대학이죠. 거기 법대 학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엄청나 진짜 한국 사람.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쌀농사를 지으면 쌀이 많아서 남아 돌아가서 지금도 뭐 10년 이상 먹을 게 쌓여가지고 있지. 거기다가 뭐 여러분께서 뭐 했다고 하면 그냥 복을 받지. 그렇게 독하다는 독일도 이겨버리지. 얼마나 독하면 독일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겨버리자 하여튼간에 이러다 저러다 뭐 16강 못 나갔다 해도 뭐 이겨버리는 거예요.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가지고요 그냥 뛰어나. 그전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 대회 할 때 우리나라는 아주 세계에서도 제일 후진국 그런 나라였어요. 애들이 코 올리고 6.25 때 사진 찍은 거 보면 전부 다 꾀죄죄 해가지고 배 쑥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배만 볼록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진만 했어. 아이고 뭐 멕시코 사람들 스페니쉬 저프라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딱 그러고는 글로리아 디오서 데르도 밴디가 그러시아 이끌어야 예수스 그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이 무이비엔 코머스타 이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지 방언이라기보다는 스페니쉬요 이게. 아이자 안녕하십니까 무이비엔 코머스타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글로리아 디오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디오르도 벤디가 스페니시 사람이지 알아듣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던 사람들인데요 지금은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해외 가서 그런 멕시코 사람 브라질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스페니시 하는 사람들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한국 사람 전부 다 그 사람들 부리고 있어요. 조그마한 가게를 해도요 식당 가게 어떤 데는 세탁소 혹은 그로스리라고 조그마한 이런 문구점 이런 거 해도 전부 그 사람들 부려. 심지어는요 LA 가면 미국 사람들이 전부 한국 가게에서 일하는 사원들이요. 그전에 미국 사람 밑에서 일했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부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안 배워. 한국 사람들이 왜냐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배워 한국말 배워 그래가지고 전부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말 합니다. 한국말 해. 그래서 저희가 식당에 딱 들어가면 미국 사람이 딱 앞에서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반복이지만 그래도 알아는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한 번은 딱 가게 들어가는데 나는 당신을 살랑살랑합니다 그래. 그래서 봄바람이 부나? 그때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말을 살랑살랑합니다 이러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렇게 복을 받았어. 여러분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이렇게 잘되고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고 또 축복받은 나라가 되고 그것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잘된 거예요. 세계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었지. 일본 사람 우리나라에게 뭐 준 줄 아세요? 뭐 준 줄 아세요? 화토.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화토. 왜? 어렵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으니까 그냥 공부하고 그러면 애국심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세계 한국인이 될 것 같으니까 노름하고 그냥 거기 가서 망하고 죽으라 그런 거예요. 화토장만 들이보라고. 그래서 주었는데 모르고 화토만 치는 거예요.
남자들 여자들 앉으면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 교육시키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자에 그랬지 안 해요. 앉아가지고 처음 보 광땡이다. 너무 좁으면 안 되는데 나이롱 뽕 고 스탑 가지도 못하고 스탑도 못하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기네요 잘렸네요 하는데 하도 치는 사람은요 밤에 충혈이 돼가지고 아침 때까지 만 원 놓고 따먹게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앉아가지고 다른 일은 논매로 가야 되는데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앉아가지고 노름하는 거예요. 부인까지 팔아먹고 아 여러분이요 엄청난 한국 사람을 전부 다 그냥 아예 얼을 빼버리고 정신을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망하게 만들려고 그것도 모르고 핫도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뭐 놀이를 하기 위해서 잠깐 노는 거야 어떻겠습니까만 그 사람들이 다 주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윷도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윷 그것도요. 왜? 잡아먹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야 두동 엎어 두동 엎어 세동 엎어 세동 엎어 야 엎었다 엎었다 야 걸만해 잡는다 걸 아, 잡았다. 그런 것이 의식 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조금만 저 사람 잘 돼도 야 잡아버려 잡아버려 엎어버려 이런 의식을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거는 창경원을 왕이 있던 곳입니다. 적을 가만히 두면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가 잘되고 자식들이 잘될 것 같으니까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애니멀스 가든. 그래서 전 백성들이 고관, 대작, 지식인들, 엘리트들, 비천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창경원에 가면 뭐 보러 가는 줄 아세요? 나라의 장래를 봅니까? 세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이 변화받아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전부 동물 보는 거예요. 갔다 와서 야 오늘 공작이 말이야 우리가 가니까 환영하는데 야 공작 날개 길더구만 멋있던데 야 원숭이도 여러 종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기린이요 오늘 목이 길고 집에 장경원 갔다 애들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누구든지 다녀와서 다른 이야기 안 해 동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이야기 국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동물이나 있고 너는 동물 같은 사람들이야. 세계에서 네가 하면 뭐를 해. 그렇게 비천하고 우리를 하토 주었지 윷 주었지 거기다가 동물은 만들어버렸지 그리고 이름까지 뺏어버렸지. 저는 반일 사상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역사는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히브리 대학 앞에서 600만이 독일인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우리는 독일인을 용서한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대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우리에게 뭐 주었습니까? 다 말씀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아편이요. 아편. 지금도 아편 중독자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서 여러분 보면 참 마약 먹었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저인 어릴 때 뭐 이제 80이 다 돼가지만 야 제가요 어릴 때 나가면 아편 중독자요. 아주 훌륭한 가문 심지어는 뭐 왕족 그 다음에 뭐 대신했다는 사람 뭐 영의전 후예라는 사람 판서 서열에 있었다는 사람 옛날에 양반이었다는 사람 뭐 낮은 사람 상관없어요. 가보면 전부 다 그냥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쁜 여인 세상을 하면서요 여러분 여러분 가가지고 전부 다 마약 먹고 그전에는 인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금 가져가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 제대로 인삼 먹은 사람 몇 명 됩니까? 여기 산삼 나오면 명나라 청나라 갖다 줘야 돼요. 인삼은 금 나오면 거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 오면 대신 들어오면 거기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것도 거기 허락 없이는 못 되는 거예요. 중국은 아편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저 토마스 목사님 이곳에 와서 셔먼호 타고 왔습니다. 배 복음 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러나 평양 감사 박규수와 나졸 박충건이가 그냥 화포를 쏴가지고 배에 불이 맞아가지고 그냥 불타버리고 말아버렸고, 마지막에 여러분이요 저 토마스 목사님이 성경을 비누로에 싸가지고, 왜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기어 올라오는데 여러분이요 박충건이가 그냥 손을 칼로 대금으로 쳐버렸습니다. 손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뺏으려는데 그걸 안 뺏으려고 하다가 성경에 피가 묻고, 그런 것을 기어가가지고 대동강에다가 성경을 던지면서 한 말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이 무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이 성경에 씻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주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이 성경에 씻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주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그게 평양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에 와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요 지금도 여러분 물 떠놓고 빌고, 그리고 하루방 청와대 장군 지하여 장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요 장군 귀신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우상 숭배로 여러분 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하토치지, 요리하지, 거기다가 마약 먹지, 아편쟁이 되지, 다 혼을 빼버리고 정신을 빼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종노릇 하고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등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참 믿으니까 저는 교회 나가서도요, 와 정말로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백배가 되었습니다. 자, 세계 어디 가도요 우리가 예수 전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저기 알라스카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이 있대요. 김충건 장로라는 사람은 알라스카의 지질학자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장로요. 이 사람이 가서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 그곳을 찾아갔어요. 온도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살아가나. 에스키모들이 있더래. 너무 추운데 에스키모 얼음 집 짓고 사는데, 거기 갔더니요 얼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얼음 교회가 있더래네. 놀래가지고 이 에스키모들이 어떻게 교회를 짓고 예수를 믿나 그런 거 알고요. 그 한국 선교사가 거기가 있더래는 거야. 복음을 들고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말 모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저 아프리카 또 어디가 제일 더운가 해가지고요. 아프리카 어디 나라인데 거기 하여튼 더워서 막 땀이 비 오듯 하고 막 금방 막 몸이 그냥 익어버릴 정도로 가는데, 거기 가는데 이렇게 또 인디안들 같은 천막이 있는데 거기 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니 여기 저 피라미족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만들었나? 그리고 그 가면 한국 선교사 거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잘하지, 복음 잘 전하지, 예수 잘 믿지, 기도 열심히 하지, 선교 열심히 하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꾼 되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되고, 오히려 북한이 우리에게 꾸로 오게 되고, 그리고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이 큰 민족으로 존경을 받고, 그 후로도 가면요 지금 뻑이고 살아요. 그 전에는 한국 사람 하면 아이고 뭐 저거 뭐 천민 옆전들 뭐 저거 그런데요, 지금은 가서요 워리어 프롬 어디서 왔어? 아이 프롬 사우스 코리아. 아 이렇게 하면 오 사우스 코리아, 와 88 올림픽, 88 올림픽 대회, 그 다음에 경제 대국 급히 발전한 나라, 거기에다가 교회 성장과 제일 큰 교회들은 한국에 있는데 막 존경을 해. 존경받는다면 존경받는 줄 아세요? 이게 뭐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선민이 되고 내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온 세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의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라, 안민족보다도 기고 장대하는 신체를 가져서가 아니라, 너희가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너희를 택하나니 너희는 세계에 가서 선민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잘 살게 해주고 너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요셉같이 나오게 하고 크게 너희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네 일에 바쁘고 나를 버리면 웅덩이가 물을 고였다가 터진 것 같고 쌓였던 재물이 부스러기가 되어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직 받은 것을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아쉬레 되어 있습니다. 아쉬레는 엘로힘 하나님과 샤따이 예수님과 루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고 그 나라가 복이 있고 그 가정이 복이 있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통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이요 내 다시금 여러분이 복음에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이 나라가 잘 돼보겠다 아니에요. 더 큰 환란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이 복을 지속적으로 자손 수천 대까지 내려주시는 복을 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 여러분께서 과일이 있는데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가 열리고 배가 열렸는데요 벌레가 어떤 과일에 붙어서 먼저 갉아먹겠습니까? 아주 답은 분명히 자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복숭아가 열렸는데 그 다음에 센 것도 있고 별로 맛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 어떤 과일에 가장 벌레가 많이 달라들어서 먼저 먹겠습니까? 예? 예, 잘 익은 거. 벌레가 먹은 거를요 사가지고 그걸 도려내고 먹으면 제일 맛있어. 좀 떨어져 나가서 그렇지 좀 떼내서 그렇지 벌레가 먼저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상위에다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께서도 꿀 갖다 놔보세요. 그리고 들은 거 파리가 먼저 와서 먹어버려. 아는 거예요 벌써요. 이런 거는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귀신이 시험 줄 때에는요 뭐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뭐 건드려 봐 별로 유익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놔둬버려. 성경에 말씀입니다. 가만히 내어버려도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마라. 어쩌다가 내가 믿음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잘 섬겨봐야 되겠다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큰 인물로 하나님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놈이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지시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왕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추대하면 큰 해로도 쳐버리고 높은 지기에 오를 텐데 뭘로고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 베드로 말 듣고 예수님께서 시험이 들어서 사탄이 일하는데 십자가 안 지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냐고요. 분별력이 분명하시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하 내 직접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고 일도 하지만은 사탄 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정이 있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제자니까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주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주석합니다. 신체적으로 봐서요 여러분이 목 여기 목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담 애플이라고 그래. 목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아담 애플. 하와는 직접 사탄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사탄에게 꼬임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먹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조금만 비어먹었어.
그래서 조금 나왔어요. 여자들은 요게. 근데 여자는 사탄에게, 뱀에게 직접 드는 게 아니라 사탄의 꼬임을 받은 여자로부터 먹자고 하는 꼬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칵 먹어버렸어요. 여기 더 많이 톡 튀어나왔어요. 그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봐서 신체적으로 남자가 크고 강건하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튀어나왔죠. 가슴은 그러면 남자가 많이 튀어나왔나? 참 아니지. 튀어나왔다고 해서 뭐 다 그다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주석을 하는 분도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나 마귀가 일하기 위해서 하는데 직접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시험 들고 미혹받고 이미 타락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미혹할 때 정에 끌려가지고 보통 넘어갑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어떤 때는 지랑에서 탈선하고 어떤 때는 이단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친구 따라 가보다 보니까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하자고 하는데 모르다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러면 아 같이 따라서 막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하다가 보면 뒤에 아닌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요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정말 그걸 안다면요 그게 바로 영 분별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 그게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 사탄의 역사를 알고 차단하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슬퍼하는 일인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사가 영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영 분별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미혹의 영과 참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영 분별이 있어야 돼요. 사탄을 믿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볼 때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한국 최초로 성경 대백과사전을 낸 사람이에요. 한국 최초로 8권 3만 5천질 목사님들 교수님들 성교사들 안 산 사람이었어요. 3만 5천질 성경 대백과사전 8권 한국 최초로 낸 사람이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톰슨 성경 이게 제가 편찬한 성경이요. 포뉴마 성경. 세계에서 200만 질 팔리고 지금 300만 질 팔린 책이에요.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걸어나오게 하고 성경의 역사가 있게 하라고 이 큰 정말로 세계적인 명 이걸 편찬한 뒤 말하면 또 자랑한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카리스 주소 전센실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 많은 교수님들을 가르치는 종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어렵지 않고 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풀고 이러지 그 내용의 핵심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세대의 종말을 이겨가고 7년 대환란을 막아버리고 가정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엘리트들이 되고 한국 교회를 다시 하는 불붙이고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의 주역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남종 여종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야 우리 성도님들이 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미 찾으신 줄 알고 바이블 스터디 시간은 아니고 말씀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말씀의 원리가 아닌 거 가지고 뭐 설교해봐야 그 뭐 무슨 남는 게 있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오늘 기도하러 왔어요. 주님 만나서 변화되러 왔어요. 정말 이런 뭐하러 왔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내가 말하면 너희의 믿음에, 그러면 여러분 기록되어 있으니까 없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말하지 않아요. 너희의 믿음에, 그러면 역사와 이렇게 해주세요. 너희의 믿음에, 조금 크게 하면 참 더 좋은데, 너희의 믿음에 역사와. 아, 감사합니다. 저기 계신 분. 예, 아주 음성이 커서 좋은데. 예, 역사. 아까 말씀드린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말했죠. 예배서 2장. 오늘 여기 보니까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 성경에는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쭉 나가면서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불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 같아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믿다가 의심하다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인가 안 될까 믿다가 의심하다가, 주님이 도움이 있을 건가 있다가 의심하다가, 죽으면 부활하냐 안 하냐 믿다가 의심하다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믿음의 역사,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음의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의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든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믿음을 먼저 탁 써야 돼요. 그래서 저 위에 호수가 썩었으면은 물이 내려올 때 수도관에서 내리는, 집에서는 어떤 물을 먹느냐, 썩은 물을 먹는 거예요. 멧돼지가 한 마리 내려와서 호수에 거기 가서 썩었어요. 썩은 물 먹는 거예요. 위에 물이 깨끗하면 깨끗한 물 먹는 거예요. 이곳에 믿음이 있어야 생각하는 거, 상담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일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썩은 믿음을, 저 마음을 가지고 아담의 두개골을 가지고 생각해내면 무슨 좋은 일을 생각하겠냐고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머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이것이 된다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가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해요. 심지어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하다가요, 한 번은 고아원에서 먹을 거를 이렇게 주의하겠는데 그날 구호금 이게 도와준다는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안 돼, 먹을 게 없어 그날은. 그랬더니 그게 그 총무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정심은 먹을 게 없고 빵이 없는데요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 주시긴 주시는데요 아직 없어요, 시간은 다 됐는데요, 12시가 다 돼서 애들이 배가 고프고 학교 가야 되고. 아, 근데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그냥 기다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3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 지금 믿음이, 지금 가서 뭐 어떻게 돈을 구워가지고 사든지, 아, 뭐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야지, 죽을 끓여주든지 해야지, 아, 뭐 믿음 믿음 하지만 뭐 믿음으로 다 되느냐. 그런데도 막 하나님이 입을 만드신 이가 먹는 걸 예비하시고 이 아이들을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시에 딱 지났는데 큰 그 저기 저 도매 가게에 빵 싣고 가던 차가 그 앞에서 고장이 나버렸어. 그냥 펑크가 터져버렸어요, 타이어가.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타이어 간다고 막 갈다가 너무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얻어먹으려고 거기 들어왔는데, 거기 모여서 막 기도하는 분이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주님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차 여차에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도매상에 싣고 가는 빵 한 차 여기 줄 테니까 먹고
그거 나머지 내가 사가지고 도매상에는 줄 테니까 이 빵 먹게 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 빵 먹은 거예요. 그때서 놀래가지고 야,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왜 그 시간에 그 빵차가 거기를 지나가며 왜 그 차가 거기서 펑크가 나며 왜 물 먹으러 또 거기 들어오냐고요. 물 사가지고 가서 먹어보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요,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저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부끄러움을 갖는 때가 참 많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내가 안 믿으면 내가 뭐요, 꼴이 이게 뭐냐고요, 꼴이 뭐냐고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오. 믿고 불러야지. 다 같이 여러분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엘 엘로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으로 난 사람. 그러나 진실한 참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요. 왜? 물어볼게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낳습니다.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낳았어요.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낳았어요.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가 낳았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고조 할아버지는 고고조 할아버지가 낳았어요. 올라가면 아담의 족속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제일 할아버지요, 큰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기서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구름 없는 비 없어요, 여러분이요. 네. 근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 없어요. 구름 없는 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없어요. 모르고 자기가 나서 사는 척 하는데 아니야. 저기 아버지 없는, 어머니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 올라가면 아담, 아담 위에 하나님인데요. 누가 보면 분명히 뿌리를 말했고 거는 자를 말했고 우리의 주성을 말했어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영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도 행할 것이니라. 전부 아버지여요. 기도할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이 칭호를 처음에 할 때 가장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죠. 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pray in this way,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자, 내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버지시여 이렇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좀 더 크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한 번 더 크게. 하늘에 계신 우리. 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참 아버지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처음부터 기도를 할 때 예수님 그러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아, 예수님 불러놓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되겠냐고. 그게 순서가 안 맞지. 아이 참네. 주님 그렇게 놓고. 주님은 예수님 이름도 아니에요. 마지막 기도 마무리할 때 어떤 사람은 모르고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총칭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탄도 주님이라고 부른 때가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도할 때. 그런 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성경적으로 분명한 진리를 알고 정도를 걸어 가야지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돼.
주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로를 뭘 받들어요? 공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걸 받들어 기도할 게 아니에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면 아버지시오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자, 기도 이제 마무리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기도 마무리 시작. 존귀하신, 따라하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주님의 이름 받들어, 공로 받들어, 그냥 기도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요한복음 15장이면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주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아니면 딴 이름을 주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잖아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저 예수 구원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와, 정말로 믿음의 역사.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의심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싹 없애버려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믿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을 믿으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성에 와가지고 한번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남편도 다른 사람도 아내도 다 못해도 또 누가 못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요, 가정도 변화시키고 자식도 변화시켜서 큰 인물로 쓰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리고 병든 것도 낫게 되고 여러분이요 체질도 변화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와, 제가 믿음의 그러면 역사와 해주세요. 믿음의 그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인간이 하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한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주게 되면 말씀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거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혹시 여러분께서 집에 들어갈 때도 아유 정말 오늘도